서울의 명동성당 입구. 그 앞에 YWCA 일대, 바로 이곳에 사만갑족 우당 이회영의 집이 있었다. 이회영 집안은 여섯 명의 정승과 두 명의 대지학을 배출한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다. 임진왜란 당시 뛰어난 외교관이자 정치가였던 백사 이항복이 바로 이회영의 10대조였다. 그러나 이회영은 벼슬길 대신 신학문을 선택, 기울어가는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며 청년기를 보냈다. 일찍이 개화 사상에 눈뜬 젊은 이회영은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턴이 세운 상동교회는 구한말 구국운동의 본산이었다. 이회영의 집과 가까웠던 상동교회. 이회영은 이곳에서 신식 결혼식을 올려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상동교회와 밀접했다. 당시 상동교회에는 투철한 민족주의자 전덕기 목사를 비롯 김구, 이승만, 신채호, 이준, 이상설 등 숱한 지사들이 상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회영은 상동 청년학원 학감을 맡아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비밀 구국단체인 신민회를 결성, 독립운동의 핵심이 되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1907년의 헤이그 밀사 사건. 그 배후 역시 이회영이었다. 고종의 비서장인 조정구를 통해 이회영은 밀사 파견을 건의했다. 이에 고종은 신임장을 발급했고 철통 같은 일본의 감시망을 뚫고 특사 파견에 성공했다. 특사들은 대한제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호소, 독립의 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외교권이 없는 대한제국의 대표는 회의장 입장조차 거절당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을 인정하는 순종의 칙서가 발표되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도 76명의 왕족과 친일 집권층은 일본 귀족 차비와 천황의 은사금을 받으며 기뻐했다. 그러나 이회영의 여섯 형제는 나라를 되찾는 길을 선택했다. 전 재산을 처분, 만주로의 망명을 결단했던 것이다. 명동 일대의 토지와 저택을 소유했던 이회영 형제의 전 재산은 최소 6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것이었다. 1910년 겨울, 이회영 여섯 형제와 40여 명의 일가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이회영의 나이 44. 지난한 독립투쟁의 시작이었다.